불교학 결론 6권에서 12권 제 108회차 어, 오늘은 약사의 레벨 전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석가모니 불 전근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뒷 부분 탄백에 대해서 안 했었어요. 그 이어서 약사의 레벨 전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어, 계속 하나 살펴보죠. 벚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예 음. 피공 피해 중 비운 산석간이오망무 자처 피면 수가강이 일어나, 무호미 허공도 아니오 바닷속도 아니고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을 것도 아니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수가 없나니라 그랬는데 어, 이게 법무경에 나오는데요. 음, 옛날 신통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왕을 보필하면서 지냈어요. 자기네는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죽음의 신이, 너희들에게 내일 모레 죽음을 내릴 테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했더니, 그 신통력이 뛰어난 네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의 신이 날 뛴다라고 해도 자기네는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찾지요. 찾다 보니까, 아, 구름 속에 숨으면 난 괜찮을 것이야. 하고, 허공에 구름에 가서 숨고. 아 바위 깊은 곳에 가면 난살수 있어. 서 바닷속 깊은 곳에 숨고 아 요술을 부려가지고 내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죽음의신이 신통명한들 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 시체가 되어서 다 나왔어. 왕이 깜짝 놀라요. 신통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죽음의 시는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못피했구나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법구경 소승불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회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법구경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경전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진실되게 담겨 있는 것이고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중시 여기 있는 법화경, 화엄경이니 뭐 건강경 이런 건 나중에 스님들이 모여다 어, 뻥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물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 불교에서는요 이 법구경을 제일로 쳐요. 그래서. 빨리어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빨리어로 돼 있는 경전인데 우리 최초의 경전을 만든 게 바로 빨리어 경전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뭐냐 면 아함경이에요 그럼 이 법구경도 보여요 아함경에 속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자바함경 이네 가지가 빨리어 경전에 주된 것이고. 하나 더 붙여서 소부 경전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빨려 경전이에요. 그래서 빨려 저쪽 남방에서는 빨려 경전을 최고로 쳐요. 그러니까 법국경이나 암경을 최고로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소승 경전이라 소회시하고 뭐 금강경,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노는데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달라이 라마 존자예요. 달라이라마 존자를 여러분들 법문을 들어보셨어요? 90%가 아암경입니다. 법구경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하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인과경, 인과경을 해요. 아암경을 하십니다. 법구경을 위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소홀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법구경, 아함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나도 근강경, 법화경, 화엄경의 이치를알 수가 없어요. 모든 근본의 요지는 법 아함경 속에 다 있다, 법구경 속에 다 있다. 이이치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법구경을 계속 강의를 해놓는데 엄청 아쉬워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경전 중에 꽤 제일 진짜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찍 자신이 지은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 욕값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값 받지 않아요? 이게 부처님의 암 사상이에요. 인과 사상이에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을 때그 뜻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풀어서 한개 보여요. 암경이에요. 그래서, 아함경을 갖다가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설을 했어요. 화함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함경이 조금 내용이 긴 것끼리 묶은 게 장아함경이고, 보통 것끼리 묶은 게 중아함경이에요. 그렇게 추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잡다 하니 짬뽕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잡아함경이에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못한 게 있네?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더할증자 하나 일자를 해서 증의라 함경을 하셨어요. 사실은 후처님 음, 가르침이 제일 진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업은 사실은 깨달음을 얻어서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공안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업을 피할 곳은 단한 군데도 없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선인성과 악인악과법이 인과법인데 이게 암사상이에요. 그래서 어, 연기 의 이치에서도 뭐 사, 연기가 인과로 오지 않아요? 인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왜 인생이 이런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인생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괜찮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 하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거고 난왜 이렇게 살아 하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탓할 것은 없어요. 자, 그 이치를 아시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서가모니불 정근 정근을 배우는 가운데 끝에 그회양계송에 대해서 지난번에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근을 하고 나면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나면 바로 보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했지만 원이차 공덕 보급일체 정건이 끝나고 나서 탄백을 하면 회양계송이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라고 회식. 그 회양계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회양하겠다는 약요요 원이차 공덕 원하온이 이 공덕이 내가 서가문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고 해서 혹시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면. 실제로 공덕은 우리는 공안 이치를 타도 가면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공덕은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내요, 엄력이 되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에 대한 과보가 오는 거,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대한 과보가 오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양으로 볼수 없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공덕이 어디에 있느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 속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가피와 은총을 받아서 공덕이 오는 줄 알지 않아요? 아니요.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존재하지만 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내가 텅텅 빈 공의 위치를 터득하다 보면 공덕 자체도 보여. 없어지는 게. 무슨 얘기냐? 쉽게 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했어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과보를 얻은 사람은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아니어요 나는 전혀 그 모습에 대해서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으로 해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공덕을 꺼내서 보여주려고 하면 없단 이야기예요. 또 업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긴 해도 내가 업장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려고 한다면 하나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나 공덕도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뭐예요? 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업이. 그것을 인해서 결국 뭐예요? 탐진치가 형성이 되고, 걱정먼지 번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이 공덕이 있다면, 포급어 일체, 일체 두루 해서, 아등여 중생, 나와 함께 모든 중생이, 당생 극락국, 극락국토 왕생한다. 극락국토 왕생한다라고 해서 뭐예요? 다들 극락국토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예요? 편안함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견무량수 뭐 아미타불 만나뵙고 아미타불을 만나 뵙는다라고 해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아미타불을 찾아가서 만나 뵙는 게 만나 뵙고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성이 미타란 말이에요. 자성 미타. 그러니까 극락왕생해라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니 뭐선왕유무니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공안지처를 터득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극락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본성을 찾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아미타불을 만나뵙게 되는 것이죠. 아미타불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만나뵙고 개공성불도 모두 성불 이르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불 이르리다 하는 것은 뭐예요? SVHA a 스바하 또는 스바부하 이게 결국은 사성을 찾는가, 원만 성취하는가, 이게 이런 상이 있지요. 이런 상의 이치를 제가 그 전에도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렸어. 이런 상의 이치는 더함도 드럼도 없어요. 여기다 고무 풍선을 딱 해서 묶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사랑, 돈, 예? 뭐 명예, 건강, 뭐 이런 거를 쭉 써놓고 아, 예를 들어서. 돈못 벌어온다고 해가지고서는 신랑을 봐가지고 신랑이 돈을 벌러 가. 그럼 돈적으로 신경을 써서 자꾸 이게 늘어나면 사랑이 줄지요, 건강이 줄어요. 돈이 따라가면 명예와 돈은 늘어날지는 몰라도 사랑과 건강은 줄어요. 근데 그냥 내비로 좀 이게 뭐요? 늘어난 과 줄어듦이 있지만 본래는 뭐요? 공이에요. 아, 남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심했어 해가지고, 돈도 좋지만, 너무 가정에 소홀한가, 이냐 해서 바가지를 딱딱 긁으면, 사랑쪽으로 치워요. 그럼 뭐가 줄어요? 돈이 줄어. <laughs> 명예가 줄어. <laughs> 그럼 결론적으로는 본전치기에 안 본전치기요? 본전치기. 이걸 갖다 우리는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이라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기는 있지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요. 선택은 누가 해야 돼? 돈 벌기를 바라면 나가서 한 달만에 오든 두 달만에 오든 뭐예요? 간섭을 하지 마. 그럼 신랑 제때 딱딱 퇴근하기를 바라면 뭐예요? 돈에 대해서 바가지를 긁지 마.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니까 본전이야. 이 이치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공이야. 이게 성불이야. 이 자체 의 이치가 바로 뭐예요? 아미타부처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염불, 독경, 사경, 절 등을 하는 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일체의 분별을 쉬게 하고 일체의 모든 걸림이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게 수행이다. 마음 속에 탐진치를 다 없애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음. 그런데 마음 속에 탐진치를 세워서 한단 말이야 다들 우리 신랑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음, 우리 아들 요번 시험 합격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이 하는 일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절을 하고, 빌고, 매달리고, 이걸 수행으로 알아요. 그건 수행을 가장한 뭐예요? 자기? 탐욕심의 충족이에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를 도덕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에 동국대학원 서인규 원장이 하셨던 말씀. 수행을 가장한 도덕적인 탐욕심이다 안약해. 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악사레블 정근으로 들어가는데 음. 자. 나무 동방 만물 시계시비대원약사 유리광 유리불 약사아래불악사 약사, 예레볼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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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볼십비대원적군기일편비심봉결범부전도병건심부로약사 죄난멸과일심, 김명절응리 자, 우리가 약사의 랩을 정근을 하는 건 약사의 랩을 법문을 해 주십사하고 가서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사의 랩을 님이 오시기로 돼 있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약사의 랩을 님을 비롯한 우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준비하겠고 언제쯤 오십시오라고 해서 오신단 말이요. 오시는 길목에다 향화청, 향과 꽃가루를 뿌리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 가영, 찬탄을 해요, 노래를 해, 축가를 불러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놓고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흔자지는 자리를 만들어드렸어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뭐를 해요? 차를 한잔 대접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약사여래 부처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약사여래 부를 찬탄을 해요. 약사여래 부를 찬탄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당신은 어차피 법문하러 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법문을 해주십사 하고 찬탄하는 거야. 그래서 찬탄은 대략 21번에서 28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이번에 타종을 하는데 타종 어 12월 31일 날 타종을 하는데 몇 번을 타종을 합니까? 그거 왜 33번 하는 게 그러면 저래서 아침에 종을 치고 저녁에 종을 치는 게몇 번씩 쳐요? 음 아침에는 28번 치는데 저녁에는 몇 번을 쳐요? 왜 33번을 치고 아침에 왜 28번을 칠까?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불교에서 유래된 건데 33번이 중생들에게 복락이 오고 재앙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참 불교계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줄만한 사람이 없는가 싶고, 어 방송인들은 제대로 알질 못하면 함부로 떠들지 않아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듭디다 뭐, 지금도 예불문 강의하는 스님이 있는데,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우 기지도 않아요. 일반인들 교양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무지하게 강의를 해. 참, 이게. 아침에 스물여덟 탈을 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6개새개무새계에 3개, 삼개가 3개, 몇천이야? 28천이란 말이에요. 이거 삼개 구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삼계구천을 헤맨다라고 해요. 삼계28천 중생들이 모두 모여 지옥의 삶을 깨트려라라고 해서 아침엔 28타를 쳐요. 또한 우리가 유교도교에서도 이게 삽입이 된 내용이기도 해요. 유교도에서 여러분들 태기를 잡지요 기릴 흉일 잡지 않아. 그 기릴 흉일을 잡는 게 어디에서 비로시됐어요? 북두 칠성이 일곱 개의 별이 칠성이요? 그럼 칠성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지구에? 잘 살펴봐요. 동서남북으로 있어. 그래서 동두 칠성, 남두 칠성, 서두 칠성, 북두 칠성이야. 이 칠성이, 네 군데 칠성이 기본이 돼가지고 유교도교에서 생긴 것이 28수 기중론이야 28개의 별을 가지고 흉일기를 잡아. 그래서 2 8수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친 것도 3개 28천 또는 아침에 28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었을끼요. 그럼 저녁으로 33타를 치는 건왜 쳐요?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미산에 뭐예요? 주변으로 사방으로 몇개 산이 있어요? 네, 일곱 개 있어요. 바닥까지 합하면은 우리가 여덟 개라고 그래, 팔해라고 그래. 그래서 사방으로 여덟 개씩 있어. 그러면 몇개 나라예요? 서른 두개 나라. 거기다가 수미산 합하면 서른 세개 나라. 그래서 서른 세 개의 수미산을 기점으로 하든 모든 세계가 다 보여. 극락왕생대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 자. 우리가 33천이라라고 해요. 33천. 그렇지 않아요? 왜 33천이라라고 하나요? 탐, 진, 치세 개가 각각 10천씩 있어. 이것이 몇 군데로 가요? 하나, 둘, 세 군데로 가. 그래서 30천이 세 방향으로 가이세 방향으로 가는 삼십 천이 무슨 세계의 전부 탐진치의 세계예요. 삼십삼 천에 뻗어 있는 탐진치를 모두 모여요 소멸하겠다 해서 전역인 삼십삼 타또 종각종을 삼십삼 타를 치게 된근원은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이 몇 분? 삼십삼인.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다. 불자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아시고 계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제가 부다에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북쪽으로 일곱 건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쪽으로만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다시 북쪽에 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했어. 이 동쪽으로 갔다 온게 약사가 생긴 유래요. 이게 지장이 생긴 유래요. 이 아미타가 생긴 유래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을 한 이치이기도 해. 근데 결국 다 돌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공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각기 네 군데를 갔다가 북쪽에 와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어. 사문유관의 뜻이오. 동남서북 결국은 뭐예요? 색으로 시작, 공으로 시작해서 색이 하지만 전부 뭐예요? 공의 이치다 라고 하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게 네 군대로 다 다니면서 결국은 북쪽에 와서 공의 이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한게이런니치들은 아셔야 돼. 근데 알지 못하는 전법자들도 엄청 많으세요. 아주 내가 보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말도 못 하고 아참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사업을 원만에 하실 수 있죠. 그거 모르면서 무조건 절만이야 하고 연불만이 하면 사업 잘 돼요. 자식 나놓고 무조건 연불하고 기도 많이 하면 자식 잘 돼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기도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만큼 뭐예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뭐예요? 성공하길 바라지 않거나, 성공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만큼 원인을 만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셔야지, 뭘.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원하는 만큼 노력하든가, 노력을 안 했으면 뭐요 원하는 것을 없애든가. 노력도 안 하면서 원하기만 해. 그 도둑놈 신분은 어디서 가져왔어? 공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부터 없애야지. 나무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리광 열애불 아까 얘기했어요. 동쪽이요. 동방만월세계에서 12대원 성취하신 약사 유류광 열애불께 귀합니다 라고 해서 12대원 적군기 일편비시 무공결 본부전도병리 불의약사재난 멸과할심김명정례서 12원을 성취해서 중생들을 이끄시고 자신의 공덕을 벌이시고 자비심을 펼치시어 중생들의 전도되는 평공행만 변신 걱정 전도된다는 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 소멸하는 약사일의 부처님께 저희의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을 소멸 하는 약사일의 부처님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재앙을 약사일의 부처님이 빌게만 하면 없애주나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을 하면 모든 재앙을 없앨 수 있는 진리를 뭐의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사일의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재앙을 없애야지 약사여래 부처님께 빈다고 해서 되는 건아니어요 그럼 약사여래 부처님을 달리 우리는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대의 왕불이라고 그랬죠 대의. 큰 의사인 왕이야. 그런 부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의 왕불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것만 고쳐주는 것을 의사로 하라.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사로서 중생들을 고쳐주려고 하지만 그 중생들이 나한테 고침을 받으러 오면은 내 고쳐주지만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도 의료법으로 모든 이들을 치유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의료법이 아픈데만 고쳐주는 의사예요? 아니면 우리 잘못된 걸 모두 고쳐주는 의사예요? 그게 약사예요, 대의왕불이요. 뭐 아프면 가서 약사예요, 여러분. 약사 여러분. 아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전부 약사의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방약사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30세, 또뭐요 하루 중에 9시 이게 약사에 해당이기도 해 그럼 인생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루 출근의 시작하는 때이기도 해 그러면 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룰려면 약사에 대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 이룬 진리를 내가 깨우치면 약사에 대 부처님이 세운 12가지 원대로 나도 뭐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약사에 대 부처님께 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동방만월세기야 그럼 동방만월이면 뭐예요? 만월. 우리는 달을 불교에서 뭐로 얘기한다고 했죠?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만월이라고 했어요. 만월. 무슨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보름달과 같은 청정한 마음. 환한 마음. 그 환한 마음의 세계에 있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의 세계에 있신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겐지스강 모래알수 10배 해당이 되는 국토를 지나면 정유리정토가 있는데 정유리정토. 깨끗하고 아 아주 맑고 깨끗한 이치가 바른 그런 정토에 있다. 그러면 정토다라고 하면 서방도 정토고 동방도 청유리 정토야. 서방은 정토고 여기는 청유리 정토야. 그럼 뭐예요? 깨끗함으로 형성돼서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세계야. 뭐가? 마음이. 청정함으로 형성된 세계라는 얘기. 시팡아를 가면 있다라고 했어요. 시팡아. 열배 겐지스강 모래알수 열배에 해당이 되는 이곳에 가면 중생들을 위해서 12대원을 세워서 성취를 하고 부처가 되신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약사여래부는 달리 대의 왕불 또는 약사유리광 여래불이라 한다. 그래서 동방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리광 여래불은 지극한 마음으로 동방만월세계에서 12대원 성취하고 모든 중생 구제하는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귀합니다라고 했는데 귀합니다는 뭐예요? 결국 당신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나이다라는 뜻이어요. 그래서 12대원 접근기라고 그랬어. 12대원으로 온갖 중생을 거두시는 분이야. 12대원은 그럼 뭐냐. 광명이 지성에서 32상 80종호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는데 자 32상 80종호가 부처님의 외상 내상이에요. 그죠? 외상 32상 내상 80종호.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32상 80종호가 있는 줄 알아요. 있을까요? 네.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있다라고 하면, 상근기의 사람은 그냥 웃고 말지만, 하근기의 사람 뭐예요 있는 줄 알고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근기의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가짜로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3십 이상 80 정도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달마대사 선관법에도 그랬고, 육조단계에도 그랬어요. 없는 거다. 근데, 하근기의 사람들 위해서 방편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다. 지혜의 방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모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깜깜해서 가다가 이마를 바다에, 바위에 부딪혔어요. 한 3주 가두고만이 아픈 게 여기도 힘이 조금 있는데, 한 3주 가요. 음, 깜깜해서, 깜깜하기도 하지만, 딴 생각하고 가느라고 갔다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안경알도 빠지고 그래서 안경알을 그날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박부장님 나왔길래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서 도로 갔다 꼈는데, 아, 이마 다친 거보다도 나는 그 안경알 없어진 게더아깝더만 이마는 상처 아물면 되는데 안경을 없어지면 새로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거 그래서 난 이마 다친 것보다 안경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구만 어떻게 든 모든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고 라 해서 후라시 들고 다니면서 밝혀줄까 여러분 내가 약사 여러분 약사 여러분 약사 여러분이 나 저녁 때갈때 환하게 쫙 비춰줄까요?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고? 내 마음에 어리석음을 없애 준다. 그럼 약사여들이 없애 주는 게 아니라 약사여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공부한 걸 우리가 깨치면 내 마음의 어둠을 밝음 없앨 수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혜의 방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지혜다라고 하는 건 오니 고안이 치여요. 오니 고안이 이치를 다 떨어버리면 탐진치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중생들이 보리를 얻어서 대승의 법안에 안주하고 중생들이 뭐 깨달음을 얻어서 대승의 법 안에 그런 어떤 지혜의 눈을 가져서 안주하게 하고 깨끗한 업을 지어 삼치정계를 구족하고 탐진치루 해서 형성된 업이 삼치정계 개정에 삼학을 하면 다 없어지지요. 그래서 업을 없애고 모든 병고의 고통을 없애고 병이다라고 하면 육신의 병뿐만 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병까지도 해당이 돼요. 마음의 병은 뭐예요? 어리석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의 병.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하고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의 몸과 여자의 마음을 얻도록 하고 남자의 몸과 마음을 얻도록 하고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의 몸과 마음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가부장제도가 형성돼서 여자는 조금 이렇게 응? 남자하고 차별이 대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량이 없어지도록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여자의 마음도 남자의 마음도 우리 마음엔 없어요. 근데 여자의 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남자의 탈을 쓰면 남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남자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다 없어지는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남녀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치. 근데 굳이 내가 여자지만 남자의 몸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몸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육신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마음의 깨달음으로 얻게 해준다는 약이죠 또 부처님의 올바른 지견을 얻도록 하고 지견이다 하는 것은 정견이에요 지혜를 바르게 보는 거죠 이게 정견이에요 지견을 없애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정견정사 팔정도에서 정견정사 이러지 않아요? 바로 정견이 지견이에요 정견이 바르게 볼줄 알아야 돼 바르게 볼줄안 되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이었고 부처와 중생이었고 너와 내가 없는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게 정견이란 말이에요 뭐다 그러다 해가지고 옳은 걸 보는 게 정견이 아니라 그러면 정사는 뭘까요? 정사? 원여스님은 이 정사를 삼매라고 했어요 삼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정사를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은 공안 이치의 3매에든걸 정사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여덟 번째 얻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정정이 팔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게끔 제가 언젠간 강의를 또 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팔정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지금 팔정도 가지고 있거든 그거 다 없앨 수가 있으려면 한 단계 더 높여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정정 정정은 뭐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이게 참선이에요 바른 정, 바른 선정, 여여하고 공안이치를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정정을 하게 되면,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있어요. 없어요. 싹싹 싹 없어지게 돼. 이 이치를 배워야 뭐예요. 우리는 저온 덕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열받고 속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마음속에 아침에 신랑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다. 저녁 때 가서 두고 보자. 내가 그말한 거에 대해서 밝히고 만다 지금까지. 벌렁벌렁 해야 하네요. 분이 그거요, 그거 정정을 해서 그걸 다 없애면 뭐예요? 하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 정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삼번 해야 돼. 여태까지 한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날이 있을 거예요. 강의 때 언제 해드릴게. 그다음 또 일체 어려움과 고초를 없애주고 그랬어요. 그럼 일체 어려움과 고초가 공안 이츠파드 가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없죠. 그럼 없애줘요? 그냥 지절로 없어져요? 없어져요. 배고픔을 면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 공안에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해탈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추위나 더위에 고통을 덜고 가난한 자에게 훌륭한 의복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천도제 했을 때 스님들이 여러 분 오셨잖아요. 그때 한 분이. 아 너무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고 그러시길래 덥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줘? 예이차 몰고 불 속으로 들어가 그럼 이차안 더워 에이 스님 하면서 웃고 가 고통은 고통으로서 깨뜨려야 돼요 더위는 더위로서 깨뜨리고 추위는 추위로서 깨뜨려요 더위 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추위 더위가 없어져요 한가하니까 더위도 알고 추위도 아는 거예요. 정말 바쁘면 어지러운지 어깨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한가하니까 아픈 것도 아는 거예요. 자,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가난도 부기도 고통도 없어요. 이거를 12가지 진리로서 약사여로 부처님이 가르쳐 준다. 12가지 원을 내가 세워서 약사여로 부처님이 부처가 된 이치를 배워서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지 약사여러부처님께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편 비심무경별이라 중생 향한 자비심으로 일편 오로지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병부전도 병근심 중생들의 병고행난 근심걱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쁜 곳으로 잘못 전도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른 가르침을 주니까 나쁜 곳으로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배우는 사람은 나쁜 모습으로 가게 되지. 선생님이 바르게 오늘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는데 중간에 사기 싫다고 땡땡이 치면 담 넘어 가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잘못될 수 있어. 근데 가르침을 제대로 보면 잘못될 일이 없죠? 바로 그 얘기예요. 가르침은 배우지 않고 빌기만 하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불우약사전난말 약사에 대부처님의 보살핌이 없으시면 지은죄 멸하기 어렵나니. 그 깨우침으로 그 기술을 배워서 익혀야 돼. 모든 재앙 수멸하는 약사의 부처님께 의 뜻이 되는데, 자, 어떤 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다겪고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영광을 쟁취하는 이런 방법을 깨닫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해.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좌절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한 생각에 있어. 파시티브 채널이냐, 네거티브 채널이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거를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하, 나야 그렇지 뭐 내가 뭘해 라고 좌절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은 자포자기하게 돼서 결국 어려움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밝은 내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합장들하시고 부사소이행연우신차견위선직득선위악직득악인하나 무후미다. <목소리> <목소리> 대결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나중에 제 몸이 스스로 알게 되나니 선을 행했으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행했으면 곧 악의 과보를 받는다. 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실패하고 항복하고 불행하고 한게 여러분들 괜히 그렇게 오는줄 알아? 아니면 원인이 있는 줄 알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지나가다 돌멩이를 밟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가다가 미끄러져서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다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누가 가다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전에 앞서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올바른 삶 다시 아름다운 삶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 108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대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 i d 불교 교육